키가 갑자기. 빨리 좀 오세요. 네, 아니, 키가 작아서. 그럼 스테파니, 천무 스테파니의 이미지와는 좀 굉장히 다른 노래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신곡 프리즈너라는 곡은요, 사랑해서 안 될 남자를 사랑하게 된 그 여자의 복잡한 심정을 담아낸 그런 곡이고요. 한 번도 이렇게 약간 좀 노출이 많거나 근데 제가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네네.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. 그렇게 컴백을 하던가 아니면은 데뷔도 그렇고 네,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죠. 많은 분들이 또 섹시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좀 자책하는 자책하는 뭐가 있죠? 네, 그런 네. 손가락의 포인트인데요. 네, 갑자기 프리스 막 터지고요. 그럼요. 네. 자, 5 보여드릴게요.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. 5, 네. 6, 7 Cause I'm a prisoner of your eyes. Yeah, I'm a prisoner of your eyes. 이렇게 손가락을 포인트로 줬습니다. 오! 깜짝 놀랐어요, 저 지금. 다 맞힌 것 같아요. 이게 궁금한 게 지금 학업을 지금 방학이라서 활동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럼 방학이 끝나면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? 일단은 네. 수강 신청이 다음 주인데요. 자신이 없어요. 열심히 다녀려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, 네. 아이, 또 제가 네. 또 일을 오랜만에 하니까 그렇죠, 네. 아 정말 살 것 같고요. 네. 요즘에 또 아이돌들이 많으니까 아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위험하다는 거죠. 네. 또 이게 또 안 되고 안 되면은 또 제 이미지도 있고 회사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이번에 정말 많이 그래도 방송 활동하면서 못 보였던 거 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.